완벽한 이제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또 이제 적어놓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일단 생각해봤을 때는 투자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는 투자가 뭔가 특히 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분들이 관련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권은 제가 읽어라 했는데 100권을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래도 50권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몇 권 읽으셨어요? 저는 뭐 저는 100권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겠죠. 그리고 또 뭐 책을 그만큼 읽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니까 그쵸. 남의 경험이 좋은 경험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실패한 경험도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라는 거는 그래요. 내가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리스크, 뭐 어떤 손실에 대한 거는 0.1%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다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까. 웬만하면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경험을 가지고 배우고 연구해서 하라는 거지. 나는 수익만 내야 되는데 나는 이익만 내야지 손실은 절대로 낼 수 없다. 그거는 그런 좀, 그런 건 없다는 거를. 투자인데. 근데 그런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또 추천을 드렸었지만은 뭐 부동산 투자 예방 지역이라고 요즘에 뭐 소위 전국에 개발하는 뭐 철도망, 도로망, 뭐 KTX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GTX라고 광역 그 교통 철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역마다 이렇게 뜨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뭐 어디 뭐 땡땡 신도시 뭐 예를 들면 평택에 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일단은 다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죠. 당연히. 그리고 지역을 일단 자기 집 주변부터 많이 보시겠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내가 좀 아는 지역 또는 내가 다니는 이제 직장이라든가 또는 이사 가고 싶은 지역. 왜 뭐 강남만 이사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요즘에 뭐 이제 강북도 좋고 한남동도 좋고 뭐 이제 어디 좋은데 자기가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라 한다면 남들도 거기를 또 이사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망 지역들을 보다 보면 이게 오르는 게 조금씩 눈에 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결국에 뭐냐면 내 경험도 필요하지만 남들이 성공한 경험, 남들이 실패한 경험도 일단 한번 끌어모은 다음에 최대한 손실을 적게 한 상태에서 내 종잣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일단 빨리 끊으셔야 스타트를 하셔야 그다음부터 이제 내 경험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저 굉장히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정말 이거는 정말 그 부동산 회사에 약간 현판을 걸어놓는 얘기들 아닌가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수익금 분할하지만 10가지 원칙을 책에 두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걸 보면은 좀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 실패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 10가지 원칙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이거 진짜 쓰신 거예요? 아니 만드신 거예요 직접? 네, 제가 만들었어요. 아, 저는 이거 부동산 회사에 걸려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을 광적으로 좋아할까? 그래서 이제 국토 지도도 한번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도 한번 좀 해보고 해보니까 국민성도 있고 이제 몇 가지로는 압축은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그냥 소개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땅덩어리에 좁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쵸.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사니까 이제 부동산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산이 많고 또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좋은 경치가 많다 보니 이거를 제가 땅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풍수를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풍수는 평평한 땅은 풍수가 좋다고 나오지 않아요. 아시죠? 왜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있으면 기가 모인다 그러거든요. 그런 명당 자리도 우리나라가 산이 많기 때문에 명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뭐 좋은 기운도 있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잘 되는 그런 좋은 기운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태평양을 건넜을 때 네. 육지와 처음 만나는 네. 시작점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인천 그 영종도 쪽을 네. 최근에 이제 분양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인천공항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냐를 이렇게 많이 이제 파다 보니까는 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넜는데 일본은 섬나라니까 그렇죠. 빼고요. 육지를 딱 만났는데 공항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위치도 분명히 인천이랑 한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죠. 이제 해외에서 건너왔을 때 딱 맞닥뜨리는 네. 육지잖아요. 지금도 바로 이제.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구민성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네. 당연히 경제 성장이 빠르고 네.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겠다. 네. 그리고 그 연결된 걸로 경제가 발전하면 도로라든가 철도를 맞아요. 많이 짓잖아요. 뭐 경부고속도로, 예. 뭐 KTX, 무슨 뭐 철도 이런 것들을 짓다 보면은 땅일 또 보상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쵸. 옛날에 논밭이었다가 길이 네. 생기면서 막 신도시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좀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요. 수출하고 산업단지 주변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살아요. 네. 그래서 수출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어디 실으냐면 배에다 실어 나르잖아요. 배에다 실으면 그게 항만이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 가까운 인천항부터 평택항부터 뭐 부산항도 있고 또 저기 뭐 여수나 이런 데도 항이 네. 쭉 있는데 그 주변에 어떤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천에 할 때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7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거기가 다 항만을 끼고 있고 그 주변에 항만 주변에 물건을 빨리 실어야 되니까 자동차 공장도 많이 모이고 네. 잠수치 공장도 그렇죠. 있고 하다 보니까 항만 주변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는 네. 거예요. 길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부동산에 또 중요한 요인이 됐다. 상승 요인이 됐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데를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뭐 말했듯이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발전도 되니까 네. 그런 그 길 주변으로 신도시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네. 뭐 아파트가 뭐 10배, 20배씩 올라가고 뭐 분당 일산부터 뭐 엄청난 지역들이 많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9번 조금 이제 겹칠 수도 있지만 관광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많다. 뭐 바다에도 접해 있고 그래서 이런 관광지 개발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부동산 개발 요즘에 리조트 개발도 많이 진행하니까 그런 것도 환경이 좋고 역시 국민성이 급하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화끈하다. 네. 네. 이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네. 가장 베스트 어디예요 지금?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가장 베스트 투자 지역이요? 유망한 지역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디 하나로 딱 찍기는 좀 그런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서해안 쪽. 서해안 쪽. 서해안이 좀 개발이 천천히 됐지만. 네. 막상 가보시면 지금 앞으로의 도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서해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서해 이제 뭐 인천부터 시작해갖고 쭉 지금 신도시 라인부터 좀 타고 내려가시다 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네. 아, 서해안. 이제 10년 이상 이제 부동산 업계에 이렇게 종사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일단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고객이 해야 될 역할과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시키는 그런 네. 뭐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네. 뭐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 이런 분들은 특히 직업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더 많이 느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금액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모으는 그쵸.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뭐 나이에 따라서 뭐 네. 천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아니면 그 집 같은 경우는 진짜 5억, 10억, 20억 이렇게 큰 돈을 네. 다루는 사람들인데 일부 네.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일부 분들이 잠깐 나 이거 어떤 잠깐의 고객들하고 이제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걸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제 과장들을 많이 하시냐면 네. 이거 지금 사시면 몇 년 안에 이만큼 빨리 오르니까 네. 빨리 파셔라. 네. 그런 걸로 좀 무리하게 투자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분의 경제적인 능력은 뭐 예를 들면 한 채 정도밖에 못 하는데 네. 뭐 여러 채를 네, 좀 단기간에 이렇게 뭐 빌려서 네. 이렇게 했을 때 몇 년 안에 이게 이렇게 오르면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막상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있는 게 많거든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잔금 때까지 한 2년, 3년 그쵸.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는 네. 뭐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급하게 팔면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 해줬던 그 상담하신 분은 어디 갔냐, 그래서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전혀 관련이 네. 없는데, 같은 회사에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해주게 됐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빨리 팔고,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셔라,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근데 블로그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기획부동산 할 때부터 블로그 하신 거예요? 기획부동산 할 때는 그때는 못했고요. 네. 그 기획부동산을 쉬고 네.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케팅을 좀 하시면서. 예, 근데 실제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 특히 토지 쪽 기획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요. 네,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진짜 이게. 너무 못할 짓을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엄청 뻔뻔하게 네. 사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뢰가 가는 게 네. 블로그를 올릴 때 운영한다는 거는 내가 계속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놨다는 거잖아요. 내 기록이 안 되고 네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해도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얼굴이나 뭐 그렇죠.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노출을 안 하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나 뭐 조그만 거 파는 사람도 아니고 네. 나는 이 진짜 재산을 다루는 사람인데 네. 왜 내가 그걸 가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물론 그렇죠. 내가 뭐 다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내가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네. 분들이 저 어디 가서 뭘 샀는데 그래서 네. 제가 전화를 받다 보면 네. 아니 왜 그쪽에서 사셔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네.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어느 정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제 신규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제 수익형들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분양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쪽 파트에 계신 분들이 네. 부정적으로 또 얘기하시는 것들이 좀 들려요. 예를 들면, 네. 뭐 경매를 한다. 네. 아니면 뭐 공매나 뭐 아니면 다른 그런 뭐 개인 투자자들 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경매는 무조건 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싼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네. 경매라는 거는 이제 감정가 대비해서 이제 좀 그쵸? 적게 이렇게 네.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수단은 맞는데 네. 문제는 신규로 분양받으면 그럼 다 비싸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물건은 신규 분양을 받든 아니면 뭐 부동산에서도 매매를 하잖아요. 뭐 급매물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급하게 주인이 내놓으면은 급매물인데 그거는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경매 말고도 급매물도 싸게 살 수가 있는 건데 신규 분양 물건은 다만 이제 정가로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그 물건의 위치가 정말 좋아. 그리고 물건을 잘 만들었어. 그리고 분양가를 물론 일반인들이 알기는 좀 어렵지만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시면 알잖아요. 적절하게 괜찮아. 그러면 그 물건 갖고도 얼마든지 맞아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지금 싼데 이 지역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그런 입지에 대한 분석을 볼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신규 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이 분양업을 하면서 많이 좀 걸리더라고요. 내 분야만 좋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하면 독선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열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뭐 경매가 싸지도 않고 왜냐면은 낙찰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 임장 다니고 하면은 그 비용 생각하면은 시간 갈 비용 생각하면은 그렇죠. 결코 싼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고진영 작가님의 나는 오르는 수익형 부동산만 산다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뭐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뭐 하고 계세요? 분양하고 계세요? 아, 요즘에요? 네. 제가 그 한동안 인천 쪽을 네. 계속 했었거든요. 네. 뭐 청라라는 지역도 네. 있고 송도 네. 그리고 영종 같은 경우는 좀 또 몇 군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다 뭐 인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들은 네. 굉장히 그렇죠. 꾸준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네. 요즘에 이제 일산 쪽에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3기 나온 창릉 신도시가 있고요. 네. 근데 창릉은 아직은 분양 단계는 아니고 네. 그 밑에 향동지구라는 네.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핫하다는 지역인 게 거기가 이제 그 상암 DMC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수색 여기서 네. 조금만 넘어가면 네. 바로 거의 뭐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서울 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분양이 굉장히 잘 됐어요. 거기가 뭐 이제 본인들 말로는 뭐 한 달 안에 다 팔렸다, 뭐 석 달 안에 다 팔렸다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은 거의 다 팔려 있는 상태고 저희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중심가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는 현도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거기 딱 한가운데 쪽을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에서 분양하셨던 분들도 저희한테 좀 이렇게 기회를 달라고 팔게 해달라고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잘 찾아가시면 네. 서울은 아닌데 경기도인데 약간 서울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지역들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혹시 뭐 수익형 부동산에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그 고신현 작가님 책에 보면 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뭐 댓글을 남기시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내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조언이나 뭐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